합니다. 질문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가 그것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선한 일을 계속? 답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성령에 의하여 께서는 또한 우리를 그 자신과 같도록 새롭게 하셨으며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함을 보이며 따라서 그가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들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며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선을 행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번 과에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감사와 보은입니다. 보은, 보은, 감사. 보은은 은혜를 되갚는다라는 뜻입니다. 감사와 보은을 살펴보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선행을 어떻게 봅니까? 저희가 선을 많이 행하는데 이것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우리가 선행을 많이 행하고 누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정말 어떠한 그 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거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왜 행해야 하는가? 선을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원의 조건입니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에서는 구원을 선이 그 구원의 팩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서는 선행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선행을 왜 행하냐라는 거예요. 좋은 일 안 해도 되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냐. 선을 왜 행해야 되느냐? 은혜를 갚는다. 보은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왜 중요한 것이냐?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의 첫 번째의 답은요. 여러분의 책자에 있습니다. 제가 핸드아웃을 드렸는데 한번 펼쳐보시고 감사라는 챕터에 있습니다. 감사를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핸드아웃 드린 거에서 감사를 한번 열어주십시오. 우리 간사님들 좀 도와주시고. 예. 자, 다 찾으셨나요? 네.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처음이어서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우리 김유진 선생님 한번 찾아주시고. 예. 자, 감사에 이제 여러분 볼펜으로 좀 밑줄을 그어가면서 하이라이트로 좀 쳐가면서 그렇게 같이 읽어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자, 감사.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속의 첫 번째 가는 목적이 감사이다. 감사에는 그리스도의 은덕에 대한 인정과 찬송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노래에 선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위로를 얻기 위함입니다. 위로는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에 있는데 감사의 마음을 보이기를 바라는 자 외에는 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를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한다. 세 번째,
정당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감사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감사가 예배다. 은혜를 갚아드리는 것이 예배다로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모든 선행들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감사가 뭐냐? 감사는 은덕을 입은 사람과 그 은덕 자체의 고마움을 인정하고 표명하며 사람에게 합당하고 가능한 의무를 거꾸로 이행하기를 바라는 하나의 덕이다, virtue이다.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진실과 정의가 있다. 진실과 정의. 자, 진실과 정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감사의 내용이 뭐냐? 진실은 받은 바 은덕을 시인하고 언급하기 때문이다. 시인하고 또한 언급하면서 그것은 결국 기도의 내용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 구원을 얻었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사람이 기도로 나아갈 때 가장 진실된 거예요. 주여, 내 마음에 보시옵소서. 내 마음에 정한 것들을 보시옵소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기도 가운데 우리는 진실을 더 갈망하면서 나아가고요. 정의는 뭐냐? 받은 것에 대해서 동등하게 갚아주기 위해서. 잘 보세요. 10명의 병자가 나음을 얻었으나 9은 어디에 가고 한 명은 와서 감사를 그에게 돌렸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9이 어딨냐의 질문에서 그 감사 한마디가 힘들었더냐, 그 내용이 뭐냐? 너희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동등하게 갚아주기 위해서 오늘 어떠한 정의를 삶 가운데 행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이 정의의 내용입니다. 오늘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그렇게 배에서 오다가 말이야, 꼬마아이들이 물가로 밀려와가지고 대여섯 명의 꼬마아이들이 물가에 그렇게 시체로 그렇게 있는 죽음으로 있는데 너는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너의 삶에는 어떠한 정의가 있느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야. 너는 오늘 그러한 귀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그 은혜의 눈물을 흘렸지만 그 은혜의 눈물에 합당한 너의 삶의 예배는 무엇이냐? 이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감사의 내용에 있는 진실과 정의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감사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속의 은덕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과 선행이 참되이 예배하는 것으로 되돌려드리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제는 순종의 제사가, 너희가 드리는 그러한 예배 제사 그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벗은 자를 입혀주면서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나의 예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진실과 감사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보일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이유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회심입니다. 회심. 자, 오인탁 성도님. 예. 시애틀에 가면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예. 빌 게이츠는 퍼스널 컴퓨터를 개발해서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리타이어해서 1200명의 직원들을 하이어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게 뭐냐? 매일 돈 쓰는 궁리만 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쓸까? 할렐루야. 네. 그런데 돈 쓰는 거에
세계의 기아와 백신을 개발하는 데만 쓰자 그러고 나아가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신앙이 없어요. 그럼 그의 선행은 무엇입니까? 김은길 집사님 준비하시고요. 서로 도와야 됩니다. 지금은 빌 게이츠의 선행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많은 사람. 자, 다른 분. 예. 자, 다. 그냥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선행이에요? 아니, 그런 식은 아니다. 그런 식은 아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그럼 그거 하는 건 뭐예요? 왜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out of charity. But what, where the charity comes from? He wants the money? Another money?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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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의 영광? 자기의 영광. 지금 자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 Come on. Really? He wants to get tax deduction. 1200 people hired? 와, 이런 게 나오네요. 팀장님, 우리하고 완전 다른데요, 지금? 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위해서 하이어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장로님, 근데 빌 게이츠가 신앙이 없다라는 거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 안에 믿음은 있지만은,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자기 돈을 쓰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그러면 빌 게이츠가 born again Christian이 맞나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이델베르그는요 진짜 냉정한 클래스입니다. 계속 고민하게 만들 거예요. 그 누구도 회심이 없이 그 마음에 born again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육에 속한 자신을 향한 영광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하이델베르그 죄에서 다섯 번째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간디의 얘기예요. 간디. 잠깐만, 간디가 천국에 없어요? 이 질문을 했을 때 왜 없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그가 온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는데 그게 그럼 아무것도 아니냐? 여러분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죠. 자, 하이델베르그에 있어서의 회심은 뭐냐? 회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심. 자, 여러분, 그 누구도 회심하지 않는 자는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믿음이 없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가증한 것입니다. Really? 사람이 하나님께 회심하는 문제에 관한 내용이 순서상 맨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선행의 주제가 주어집니다. 선행은 다음에 와요. 다음에. 잘 보세요. 사람이 회심을 먼저 한 후에 선행이 와야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회심이 오겠지 그런 때도 있지만 방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회심이 먼저예요. 주님은 바울을 불렀을 때에 그가 이방인을 위해서 많은 핍박을 담아야 될 그릇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전에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고꾸라지는 경험을 하면서 그 무엇도 할 수 없으면서 철저하게 묵상한 게 뭐냐? 자기의 죄성이에요.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자는 그 어떠한 선행도 죄악이며 그것은 결국에 가증한 것입니다. 싫지만 인정하셔야 돼요. Really? 목사님, this is too much, yo. What are you talking about? Are you serious? Is this where you stand? Yes, I'm definitely standing with this firm statement. This is where I am. This is my faith. 무슨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요 신앙이 없이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순서장으로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는 것,
그에게 감사를 선포하는 것, 그에게 감사를 보이는 모든 것은 회심 후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심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6문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거를 탁 열면은 한 번에 쫙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정도에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다 할 수 있다라는 욕심을 부렸는데 해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여기가 끝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더 빨리 하든지 제가 목소리가 천천히 좀 나가는 스타일이어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팀장님의 오더에 의해서 각 테이블로 나누어서 이제 여러분 그 좀 그 데일리 초어스 디스커션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누어지겠습니다.